통풍과 류머티즘 관절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시기만 되면 개달의 충형 채취로 분주하다는 정현문 씨. 8월 중순이 지나면 이제 여기 애벌레가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약성도 덜하고 또 싱싱하지도 않고 지금이 가장 약성이 좋은 시기니까 이렇게 채취하고 있습니다. 벌레와 함께 효능이 배가 되는 개달의 충형의 특성상 벌레를 열매 안에 들어있는 채로 손질하는 것이 특징인데 때문에 개달의 충형을 약재로 활용하기 전엔 한 차례 푹 찌는 과정을 거쳐 벌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뒤 충분히 건조시킨다고 한다. 말린 개달의 충형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그렇다면 개달의 충형 속 혈액 정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네, 말린 개달의 충형으로 끓인 찬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한번 따라주세요. 진한 갈색빛을 띠는 개달의 충형 차를 맛보기로 한 제작진. 갈증난 목을 축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거 되게 쓰네요? 약간 고산차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개달에는 법제 과정을 거치면 쓴맛이 강해지는데 쓴맛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한의학에서 쓴맛은 몸속에 습을 제거해준다고 해서 염증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죠. 개달의 충형의 쓴맛이 염증 배출에 도움을 준다? 우리 몸은 쓴맛을 느끼는 순간 각종 장기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면역 반응과 해독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개달의 충형엔 바로 이 쓴맛을 내는 트리테르텐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만성염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장장애를 겪고 있다면 개달의 충형의 쓴맛이 자극이 될 수 있어 주의하고 하루 8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돌연사 막아줄 혈액정화법. 혈액 속 염증 제거를 돕는 개달의 충형차 만들기. 먼저 물 5리터의 양에 말린 개달의 충형 150g을 넣고 센 불에 올려 끓여준다. 개달의 충형차가 한 차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3시간 이상 달여주기만 하면 된다. 말린 개달의 충형을 차로 끓여서 섭취하면 트리테르펜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제대로 우러나와 혈액 정화에 더욱 도움을 준다는데 이렇게 완성된 개달의 충형차는 냉장 보관하며 하루 2잔씩 아침 공복과 자기 전에 섭취하면 된다.